저도 또 제가 꼭이 아니지만 집사람이 돼지 굶었다가 망한 적 있습니다. 집사람이 집에 돼지가 들어왔는데 이어서 죽었더래. 근데 그 꿈을 꾸고서 돼지 꿈은 좋은데 뭐 와서 죽었다 그래서 집사람은 재물이 생긴다고. 야, 생긴 것 같지 않아. 와서 죽었는데 뭘. 근데 그꿈 꾸고서 제가 그산 속에 이렇게 한 2, 300평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그걸 팔려고 이제 내놨더니 누가 몇 자리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2천만 원에 이제 팔기로 하고서 그 사람이 토지 측량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알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땅의 위치가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옆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아이 그 땅도 아니고 근데 왜 이거라고 하면서 측량비 물어내라고. 그래갖고 50 몇만 원 물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억울하기 그지가 없어요. 돼지 와서 죽었는데 파긴커녕 측량비만 또 날아갔잖아요. 참 꿈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똥 꿈은 어떻습니까? 똥도 반드시 재물 생긴다는데 이 똥도 오줌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똥이나 오줌을 삭혀서 농경사에서 거름으로 썼으니까 이 똥이 귀한 거죠. 똥, 오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개성상인이 지독하다고 뭐 오줌 갖다가 이렇게 맛보고서 그 샀다고 참 개성상인이 지독하다. 오줌 맛을 보고서 물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런데 이 농사 짓는데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똥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가져오든지 또 대개 내가 똥을 넣는데 아주 누런 똥이든지 이렇게 묻히거나 이래야만 좋은 거지 저 시커먼 똥 같은 경우에 좀 실속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커먼 똥을 갖다가 꿈에 누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먹는 꿈을 꿨는데 그때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냥 포기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돈만 계약금이고 뭐고 돈만 마련하다 그냥 끝났고. 그러니까 실익이 없었던 거죠. 또한 번은 똥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 교실에서 변을 봐가지고 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 버리러 가는 꿈이에요. 화장실에 가니까 누가 있어서 못 버리고 뭐뭐뭐 하다가 버렸는데 결국 그때도 주식하는 데에서 손실 보고 주식을 처분한 똥을 버리면 역시 재물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똥통에 빠졌는데 거기서 헤엄을 치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랍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죠. 또 어떤 사람은 학교가 저기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상추쌈이라고 먹으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똥이랍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복권에 당첨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이 전투를 벌이는데 뿅 하고 내려와서 그냥 포탈을 탁 맞는 꿈이었는데 그게 똥대포랍니다. 똥대포. 똥으로 된걸 한마디 탁 그리 맞는 꿈을 꾸고 복권에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한테 와야 되지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조상 꿈은 좋다. 실제로 저 복권에 된 사람들 보면은 조상 꿈 꾸고 됐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숫자 꿈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어떤 꿈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서 그 찍어서 된 경우 있는데 조상 꿈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꿈은 반대가 아니니까 조상님이 웃는 낯으로 해서 나타나면 좋은 꿈입니다. 웃는 표정을 나타내거나 또는 좋은 말씀을 해주거나 예, 그동안에 고생했구나 하고 뭘 이렇게 물건을 주거나 이때는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상 꿈이라고 하지만 시커먼 얼굴로 나타나거나 화나거나 이런 모습인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시커먼 얼굴에 좀 아주 섬뜩한 얼굴로 나타나시는 꿈을 꿨는데 신혼부부인데 그꿈 꾸고 나서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여느 때는 조금 싸우는데 그날은 뭐 TV도 부서지고 뭐도 하고 뭐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 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나는 꿈에 뭐 조상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얼굴의 표정, 말씀. 꿈을 사고 팔수 있다. 이건 뭐전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몽. 원칙적으로 꿈을 사고 파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어머니가 태몽을 꿨을 때
늙은 시어머니가 애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태몽을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하죠. 대신 꿔준. 그러니까 며느리 태몽을 대신 꿔줬건, 시집간 딸의 꿈을 대신 꿔줬건, 하다못해 이웃 세대의 꿈을 대신 꿀 수가 있죠. 근데 그 경우에 그 현실에서는 묘하게도 뭐 이웃 세대끼리 놀러 왔다가 아주머니 그거 내가 좀 꾼 거로 내가 살게요 해서 모래도 하나 주고서 이렇게 아이 그래 그러면은 희한하게 또 그 세대기 애를 갖습니다. 그래서 꿈을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원래는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현실에서 희한하게 매몽의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 그 상류사에 나오는 문이 보이 꿈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니가 뭐 이렇게 경주에 이렇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변 몽골에서 온 경주가 잠겼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듣고 동생이 아 언니 그거 내가 살게 그래서 꿈을 샀는데 그 후에 그 김춘추하고의 연분이 언니가 아니라 딸 꿈을 팔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동생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 나타내면 불과합니다.